네, 지금 저는 엘툰코에 도착했습니다. 엘툰코는 어떤 곳일까요? 저도 이제 도착해서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밥도 먹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제발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한번 엘툰코를 같이 한번 다녀봅시다. 네, 지금 엘툰코 해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조금 관광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백인들도 많고. 네, 아까 제가 있던 제 숙소 인근에 있던 곳보다는 훨씬 좀 활기차네요. 뭐 먹지? 카네 아사다가 그 한 접시에 이렇게 고기랑 야채랑 뭐 또띠아랑 이렇게 나오는 그거 같던데. 네, 여기 확실히 해변 해수욕장에서 서핑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파네요. 먹을 게 없네요. 다 햄버거 이 정도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이러는데, 아마 한국 음식이 이제 그리울 시점인 것 같아요. 멕시코 이후로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못 먹어서. 아, 서핑 보드도 있고. 시푸드. Yeah. Seafood. What do you guys have? Fish, shrimp. Prawn. Okay, I choose. What's choose? Lobster. Lobster? Yeah. Yes, sir. So you can sit anywhere around the ocean. We have a fish too. Maybe sit here. Guys, it comes like this plate, like this. Well, you can switch it for fried rice or salad. 여러분들,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진짜 먹음직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살짝 갈릭 향이랑 고수 향도 좀 나고요. 야, good, good, good. 아, 이 집 또띠아 진짜 맛있다. 이제 제가 랍스터를 제가 랍스터를 먹어볼 건데요. 뜨겁다. 뜨거. 랍스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봐요, 이거. 와, 이렇게. 우와, 씨. 야. 진짜 맛있네. 이거는 한국이었으면 이거 못해도 한 10몇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고수향을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먹었는데 여기 와서 맨날 고수 향 있는 걸 먹다 보니까는 지금 적응이 돼서 맛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고수 향을 싫어하면은 조금은 처음에 당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먹어볼게요. 난 좀 잘 안 나오네. 와. 이야. 오호. 솔직히 이거 킹크랩이 낫냐, 랍스터가 낫냐, 그냥 양대 산맥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킹크랩 하긴 한데 오늘은 뭔가 바다에 왔으니까는 조금 더 바다에 가까운 랍스터를 먹어봤는데 아 치킨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돈 아까우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돈 절대 안 아깝습니다. 랍스터를 쭉 다 먹습니다. 간만에 조금 나름 럭셔리하게 식사를 해봤는데요. 아, 정말 $30 치고는 굉장히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와, 30달러면 사실은 39,000원 그 정도거든요. 지금 4만원이 좀 안 되는데, 야 그래도 맥주도 맛있고 랍스터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진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자리 털고 일어나서 바닷가 쪽에 가서 좀 넉넉히 보고 있어야겠습니다. It's good. It was delicious. Yeah, it was good. 네, 엘톤코에서 맛있게 랍스터를 먹고 나왔습니다. 저쪽이 이제 바다인데 저쪽으로 가서 바다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아미고. 아, 음료수를 사고 나온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비가 오길 바랬는데 비가 진짜 안 오네. 사실 제가 볼라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엘톤코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 천둥번개가 팍 치는 게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저기 구름 뒤편으로 막 치는 거는 보긴 봤는데 아쉽네요. 막 연결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숙소 가서 앉아 있다 보면은 운 좋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숙소로 걸어 돌아가는 길인데요. 서퍼 시티 에살바도르. 에살바도르가 이거 서핑으로 굉장히 밀고 있나 봐요. 저의 속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션뷰를 가졌지만 멀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야 됩니다. 하, 우버 2달러도 안 하는데 타고 갈 걸 그랬어요. 후회되네요.